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릴레이를 이용한 돌입전류 회로의 전원을 인가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회로의 동작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트랜스리스 전원 회로는 RC 시간 지연 회로에 12V의 전압을 공급합니다. 캐패시터가 충전되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고,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면 릴레이의 코일이 여자되게 되는데요. 릴레이 코일이 여자되면 릴레이에 접점이 붙게 됩니다. 400V 2200 마이크로패럿의 전액 캐패시터는 릴레이에 접점이 붙기 전까지는 5W 100옴의 직렬저항 두 개를 통해 충전이 되다가 릴레이에 접점이 붙으면 저항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즉, 회로의 동작을 요약하면 전원을 인가한 시간부터 짧은 시간 동안은 저항을 통해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전류를 제한하지 않고 캐패시터를 충전시킵니다. 네, 이 회로의 파형을 측정하려면 안전을 고려한 실험 준비가 필수적인데요. 일자치 회로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코프에 대한 주의사항 수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류 프로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장비가 제한되시는 분께서는 영상의 실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형을 측정할 곳은 총 3군데인데요. 입력 전원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차동 프로브를 이용해서 AC 입력단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프로브는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돌입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압 프로브를 활용해서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실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놨는데요. 자, 어떻게 실험을 준비했는지 소개해드리고 나서 PC로 스코프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의 이쪽 부분은 원래 실험과는 연관이 없는 다른 회로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AC 220V가 들어와서 필터 회로를 거치고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 캐패시터로 충전이 됩니다. 네, 이쪽에는 말씀드렸던 트랜스리스 회로와 함께 시간 지연을 이용한 회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W 100옴의 시멘트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RC 시간 지연 회로를 통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면 릴레이가 동작하고 그때는 낮은 값으로 충전이 되게 되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AC 220V가 입력되는 커넥터인데요. 여기 양쪽에 차동 프로브를 이용해서 물려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거는 전류 프로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 다이오드에 플러스 극에서 캐패시터, 그래서 캐패시터를 충전시키는 전류의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류 프로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 양단에는 일반 전압 프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충전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용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연의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관측됩니다. 네, 이제 이 스코프 화면만 PC를 통해 관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파형 색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노란색깔 파형은 앞에 AC 220V가 입력되는 커넥터 양단에 물려놓은 프로브입니다. 따라서 220V가 입력되면 교류의 신호가 관찰이 되겠죠. 채널 2는 캐패시터가 충전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에 대한 프로브이고요. 채널 3은 전류 파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1차 이 노란 색깔 AC 220V 파형이고요. 그리고 채널 2 파란색은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 파형. 그리고 채널 3은 전류 파형.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입력되는 전압의 가장 높은 위상에서 이 캐패시터를 충전시키기 위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다이오드가 도톰되는 각이기 때문입니다. 파형을 관찰하려면 좀더 시간 지연을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다시 한번 전원을 끈 다음에 이 상태에서
캐패시터가 충분히 방전이 되면 다시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캐패시터가 충분히 방전이 된 상태인데요.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먼저 파란 색깔 파형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파란 색깔 파형을 보면 파란 색깔이 현재 캐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는 프로브 파형인데 여기 전원이 인가하고 나면 서서히 캐패시터 양단 전압이 충전이 되다가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 큰 값의 돌입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나머지 구간은 이제 아주 짧은 작은 저항에 의해서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게 되는 거죠. 시간 지연을 이용한 회로에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릴레이가 동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현재 보시면 이쪽에 시간이 측정이 되는데 잘안 보실 거예요. 보시면 908ms. 자, 거의 1초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 릴레이가 동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릴레이가 동작할 때까지 캐패시터가 충전된 전압은 보시면 약 192V, 거의 1초 동안 200V에 가까운 전압이 충전되었습니다. 따라서 200V의 전압이 충전되고 나서 나머지 거의 310V까지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충전이 되는데요. 이때 전류값을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피크값이라 이 스코프 화면을 뚫고 넘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면 거의 이때는 10.8 암페어에 가까운 전류가 흘렀네요. 이제 캐패시터가 충전되고 나서 릴레이가 동작한 이후에 그때는 5와트 105의 직렬 저항이 아니라 릴레이를 통해 전류가 충전되기 때문에 큰 값의 돌연변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발생한 전류의 크기는 이 회로에서 10.7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캐패시터가 충전될 때, 이때는 보시면 거의 2A에 가까운 전류로 큰 값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캐패시터가 서서히 충전되기 시작하면 이제 5W 105의 직렬 저항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줄어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릴레이를 이용한 돌입전류 회로를 이용해 파형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와 함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류 제한용 저항으로 어떠한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회로 설계에 고려할 점이 몇 가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류 제한 저항을 높은 값으로 사용하면 저항의 전력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낮은 전격을 가진 저항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패시터의 충전이 늦어지기 때문에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난 이후 마찬가지로 아주 큰 값의 돌입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 부분 방지하려면 충전 시간을 길게, 즉 릴레이의 동작 시간을 더 지연시켜야 합니다. 네, 반대로 전류 제한 저항을 낮은 값으로 사용하면 높은 전격을 가진 저항 소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캐패시터의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난 이후 흐를 수 있는 돌입전류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릴레이 동작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징과 함께 장단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지연 릴레이를 이용한 돌입전류 회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비교기를 활용한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